12가지 인생의 법칙.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 100명이 똑같은 약을 처방받는다고 가정해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일단 3분의 1은 아예 약국에도 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7명 중 절반은 약을 받아가기는 하지만 제대로 복용하지 않습니다. 복용량을 지키지도 않고 예정보다 일찍 약을 끊습니다. 약을 전혀 먹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이 아픈 경우는 어떨까? 이때는 다른 상황이 벌어집니다. 당연히 강아지를 동물병원에 데리고 갈 것이고 수의사에게 처방전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아지에게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이며 실력 있는 수의사인지도 고민할 것입니다. 이렇듯 강아지를 자기 몸보다 더 아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자신보다 애완동물을 더 아끼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그 이유는 인간 내면의 어두운 면에 대한 우리의 죄의식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꽤 나쁜 사람이라는 걸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짐작보다 더 추악하고 연약하며 저질스럽다는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입니다. 나아가 인간 사회에 팽배한 실존적 죄책감, 즉 오로지 인간만이 의도적으로 타인을 학대할 수 있으며 오로지 인간만이 고통을 위한 고통을 위해 고문 도구를 생각해냈습니다. 온전히 고통을 위한 고통을 고안해낸 인간. 이보다 더 완벽하게 악을 표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추악한 인간의 어두운 면을 생각해 볼 때 자기 자신을 돌보아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일까? 아니, 인류 전체에 존재 가치가 있기는 한 것일까라는 의문마저 듭니다. 그러나 자신의 애완견은 어떠합니까? 착하고 순수하고 충직한 강아지는 우리의 보살핌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오로지 타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악행도 서슴치 않기에 인간은 오래전부터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간 내면의 근원적 어두운 면에 빛을 비춰줄 방법은 무엇일까? 나아가 세상을 바로 세울 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은 오만하고 자기중심적이어서 항상 자신만을 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정반대의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들은 자기 혐오와 자기 경멸, 수치심과 자의식으로 괴로워합니다. 자기 도취에 빠져 존재 가치를 과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깎아내리고 방치합니다. 그들은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은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타인을 대할 때 그들을 챙기는 것만큼 최선을 다해 나 자신을 챙겨야 한다는 의미라고 철학자 칼 융은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결국 노예가 되고 상대는 폭군이 될 것입니다. 어느 관계에서나 양쪽 모두 강한 게 훨씬 좋습니다. 국가의 폭정과 대자연의 약탈을 견뎌야 하는 인간은 누구나 삶의 무게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힘겨워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모두 위로받을 만합니다. 인간의 어두운 면으로 인해 자신과 인간 전체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기 전에 전통과 국가의 가치, 평범한 사람들이 힘을 모아 성취한 것들, 위대한 인물들의 엄청난 업적들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하찮게 여기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살기 힘든 곳으로 전락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더 비관적으로 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 분명히 아닙니다. 나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한다는 것은 당신은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중요한 존재일 뿐 아니라 당신은 도도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보살펴야 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세심히 배려하듯이 당신 자신도 똑같이 챙겨야 합니다. 당신이라는 존재를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나 자신을 제대로 보살핀다면 어떤 일이든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고 신나게 일할 수 있으며 세상에 도움을 주면서 기꺼이 책임을 지며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삶의 의미가 분명해지고 힘겨운 삶을 사는 당신이 꼭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며 자신의 어둡고 부끄러운 자의식을 떨쳐낸 당신은 자신을 도와줘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는 것입니다.